자, 오늘은 성경 암송 대회하는 날이죠. 예, 본선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대회하는데 본선에 참가하시는 분들 보면 알겠지만 정말 정말 이렇게 성경을 마음에 품고 1년 내내 그것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냥 단순히 외워지는 게 아니죠. 성경은 마음에 품고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암송이 되어지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애쓰신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전받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온 것은 잘 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하루라도 쉬지 않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었고 절대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절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일 기억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볼 때 참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건 너무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참 신기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상상을 못했습니다. 더구나 목사가 된다는 것조차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도 하지를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교회 사역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올 때 처음부터 뭐 예수 믿자고 교회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한국 나와서 돈 좀 벌다가 몸이 힘들어서 좀 쉬러 왔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까 좀 즐기러 왔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란 곳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중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뭐 여기 한국 소식이 중국에 파다하게 소문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갔더니 중국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물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비천하게 여기잖아요.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자, 동네 사람 친구가 너 교회 다닌다며?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그러죠. 야, 근데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어. 아우, 뭐 내가 교회 간 거 뭐 신앙하러 갔나? 자러 갔고 놀러 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한국에 옵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몇 달을 쉬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졌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벌려고 하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시골로 어디로 다니면서 열심히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내 힘으로 뭐든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힘으로 잘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지할 때가 생각이 나고 교회가 가고 싶고 예,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갈까 말까 딸막딸막 하는데 마침 예,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 오라고. 못 이기는 척 해서 이제 교회를 따라오는 거죠. 그럼 또 뭐 반갑다고 그러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래 교회 나가니까 또 뭐 그냥 또 다닐만 하다 싶어서 그럭저럭 이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속에는 별로 믿음도 없어요. 좀 편하려고 왔고 친구 보려고 왔는데 그렇다 사람 눈이 있으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척 하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이 귀가 뚫려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매번 주일마다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어때요?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앉아서 딴 생각하다가 듣다가 말다가 하는데 우연히 들려진 얘기가 어쩜 저렇게 내 얘기를 하지? 목사님 내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돌이 있다. 여기 돌이 있네. 그래서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인지 알았는데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나도 모르게 안 가봤는데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었고 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 정말 놀라운 비밀을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복도에서 제가 연세 많은 형제님을 만나게 되어서 주일날. 근데 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봤는데 그분이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막 집중해서 이렇게 드리는 분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집중해서 드려야 되니까 방에서 예 그것도 사람들 적게 모이는 방에서 다리 좀 펴고 약간 사람 없을 땐 눕기도 하고 테레비를 봤다가 안 봤다 테레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봤다가 안 봤다가 핸드폰도 만지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앉아있다가 자 축도가 끝나면 제일 먼저 뛰어나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면은 이분이 여자분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 있는데 가서 막 얘기를 하면서 꽃밭에 가서 얘기를 이렇게 예, 잘 하십니다. 예. 항상 꽃밭에서 말씀을 즐겁게 나누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던 분이 나를 붙잡고 말을 거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나한테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붙잡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제가요 이전에는 천국 지옥이 있다고 목사님 설교하면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는 가봤는가? 천국에 가봤는가? 가보고 저런 말을 하는가? 도대체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있다는 게 느껴진대요. 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너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 앞에서 하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게요 제가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핑 돌고 글썽글썽해지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 집중하지 않아도 대충 앉아 있어도 예, 귀가 뚫려 있으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진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죠?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한국 나서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것에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물질 가져서 부자가 될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 부자 되는데 두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나한테 돈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만나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 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개하고 아버지가 좀 불편하면 마음이 쓰이고 예,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고 내가 아버지에게 돈을 용돈을 드릴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것을 받고 기뻐하면 우리는 더 기쁘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게 부자지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쏙 빼고 아버지 호주머니만 노리고 맨날 찾아가는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부럽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호주머니만 노리고 탁 그냥 매같이 그것만 채가려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이란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착한 일,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도덕적인 거.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것 중에 제일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고아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 그 하나님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 반사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복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차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복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 자체는 선한 일이죠. 주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선한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 어떤 죄성이 있나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복만 속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들 점치러 갔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저 점치러 갈 때 복채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점쟁이가 어째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내지는 무슨 종이 하나 주면서 이거 붙여놓으면은 복 받는다 그러죠? 우리 노력 없어요. 돈만 내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우리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점치를 가잖아요. 근데 교회 왔더니 뭐 하라는 거 많아. 귀찮아. 근데 복만 받고 싶어. 근데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너 거기 다녀봤자 평생 복이 있니? 너 나 따라와라. 우리는 여기에 다른 데 오면은 복 준다고 예, 유혹하는 자가 누구죠? 이단이에요. 우리 귀찮은 건 안 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쏙쏙 골라서 하려는 이런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이단이 귀신같이 알고 그걸 공격해서 교회 가니까 거의 11조도 해야 되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되지, 한중 사랑교회 너무 힘들지, 그 왜 그렇게 어렵게 다니니, 우리한테 와, 여기는 성경 공부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복 받고, 자 네가 여기 와서 복 안 주면 내가 복 줄게 이래가지고 자 이제 막 말로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러다고 말 안 들으면은 네 내 말 안 들으면 네 눈에 피눈물 나는 줄 알아, 이제는 드디어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 말로 사람을 딱 올가매가지고 끌고 가서 그 영혼을 지옥불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이단에 끌려가는지 아세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복만 받으려는 마음이. 이거는 무슨,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약간 그런 뭐 심보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 그러므로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한 우리가 죄악된 길로 빠져갈 때, 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교훈을 주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그리고 바르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꾸 죄가 들어와가지고 편하게 좋은 것만 내가 취하려는 이런 마음이 자꾸만 커지니까,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겸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직이에요. 이 잠언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정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단을 구별할 때 저 사람 말이 거짓말 하면 가짜라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정직하지 않게 산 적 있죠. 예. 거짓 할 때 많죠. 특별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이 할 때 그것은 정직하지 않다. 이게 거짓이라는 마음의 양심조차 없이 따라하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올 때 어땠어요? 여권. 그거 바꾸면서 어때요? 마음의 가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여권을 바꿔야 된다면, 이름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바꾸겠대요. 돈 벌 수 있으면, 한국에 와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여권을 바꿔서 오는 길이라면 바꾸겠대요. 그거 장담 못 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생존보다, 생존을 위해서는 정직을 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 일태에서 조금 나의 유리함을 위해서 약간 말을 돌려서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죄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는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정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명 여건으로 한국에 왔을 때 참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늘 걸렸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유명 여건 자진 출국 기회를 주니까 이 기회 모두가 우리가 다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깨우네요. 너무 즐겁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지침이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여리해서 관절과 골수와 모든 영혼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고 죄를 도려내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우리 성경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따르래요? 앞에 나온 말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거룩함은 참 중요한 거고, 그보다 이 거룩함이 참 중요한데 이 거룩함보다 더 먼저 앞에 나온 글자가 뭡니까? 화평함이에요.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은 누구를 보지 못한대요? 주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이에요. 자, 화평함. 여러분들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화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교구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교구가 화평해집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화평함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함, 이웃 사람과의 화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평함의 이루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다툼이 그치고 화목함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만 들어가면은 싸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합니까? 자,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늘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다른 가정은 늘 화목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다투는 집에 사는 사람이 참 궁금했어요. 저 집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화목하지? 궁금해서 하루는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그 집의 며느리가 아주 그냥 거실 한복판에 있는 마루에 있는 비싼 도자기를 지나가다가 깨버렸어요. 너무 비싼 거를. 그랬더니 이제 자 시어머니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너 안 다쳤니? 어우야 그야 날카로운데 어떻게 발이다 뵌 데가 없니? 손은 안 베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시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아이고야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해피림 사람 많이 다니는 자리에 거긴 내가 놔뒀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나와서 또 뭐라죠? 야 그걸 내가 아침에 치우려고 했는데 미처 못 치워서 그랬구나. 왜 그 비싼 도자기를 깼는데 모두가 다 어때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 며느리가 그 깬 사람이 너무 마음 아파할까 봐서 모두가 다 이렇게 그거를 옹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야, 이 집이 화목한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집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모두가 난리가 난데. 아이고 잘 보고 다니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눈은 떴다 마 하는가. 뭐 그러면서 그 돈이 얼만데 너 그거 봐. 너 나가서 하루 몇 일당 얼마나 떼어야 되는데 너 당장 이거 사와라. 돈 내놔라. 뭐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책망하고 모두가 달려들어서 허물을 잡고 야단치고 책망하는데 이 집은 그러지 않네요. 그러지 않네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은 내가 잘나 보인다는 착각을 하죠. 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요. 누가 이제 그 도자기를 깨면은 그러죠. 나는 그 옆에도 안 갔다. 나는 안 깼다. 깬 거는 저 사람이다.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밝혀야 돼요. 내가 착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어째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째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단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경 알아야 된다고, 성경 알아야 복 받는다 그러면서 선생님 데리고 와서 하면은 어때요? 그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성경을 알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저 사람처럼 성경을 알아야 되겠네 싶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아는 목적이, 자, 시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나오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율법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는데 그 이단의 열매를 보세요. 성경을 입에 달달달달 달고 있으면서 그 열매는 어때요? 도둑질 하잖아요. 내가 한중사랑교회 다닌다는데도 더 좋은 데 있다고 눈앞에서 뭘 합니까? 도둑질을 하잖아요. 도적은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요. 예.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요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외우는 것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꽤 맞춰서 외우는 것이고 그 사람은 복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 준다고 말 못하죠. 저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말은 저거 죄인이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목사가 시원찮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 준다고 떵떵거리는 목사가 좋아 보이는 거죠. 복 준다고 떵떵거리는 목사는 어떻게 사람이 복을 줄 수 있어요? 복 주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성경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유혹하는 자에게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암송대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날마다 6개월 동안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냥 입에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1년 내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았던 흔적으로 그 말씀이 입에 쉽게 이렇게 암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 차이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상사가 뭘 시키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상사가 시키지 않는 거, 시키는 일 안 하면 잘리니까. 아이고, 내가 이 자리 나가면 또 소개비 들고 또 일자리 구한다고 어렵고 하니까 그냥 말 듣자 하면서 속으론 어때요? 불평이 그냥 가득하면서 일을 좀 제대로 시켜라 어째라 저런 어쩌고저쩌고 욕을 잔뜩 하면서 이렇게 그 일을 그리고 그토록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일을 잘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보면은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그럽니다. 좀 내가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아도 어떡해요? 잘해드리라 그러죠? 자, 골로새서 보시면은 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그럽니까? 주님 앞에. 눈가림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일도 주인 있을 때 다르고 없을 때 다르게 하지 마시고 항상 보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내 몸에 맞게 주님 앞에 예, 여러분들을 정도껏 하시되 자 항상 누구 앞에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교회에서 와서 봉사만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읽고 묵상할 때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